무슨 귀신이 있어서, 무슨 조상이 있어서 장서 이장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 빨간 불이 확 들어오면서 자기 허리를 확 감아. 굉장히 떨렸어요. 떨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봐. 자기 인생이잖아. 네. 본인이 이런 어떤 부분의 사람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놓은 거잖아. 그러면 이혼을 하고 자식을 혼자 키우더라도 남편하고 몸이 헤어진 거지 그 남편 집에 조상이 헤어진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아들한테 모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핏줄 찾아서 보고 뼈줄 찾아서 보는 게 신점이야. 그러니 이 지금 대주를 보더라도 같이 살 때는 이 사람 관량이다. 관량, 쉽게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무능력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술, 어? 매일 술 마시고 직업도 변변찮고 본인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아들을 놓고는 더 힘들었어. 이 아들을 놓고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사주팔자에 이 가정 명당을 둘러보니 벌써 신명줄이 대주 쪽이나 아들 쪽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줄이지 신의 가물줄이지 이 가물이 들출날출을 계속 하는 거야. 그 본인은 정박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부두면 본인이 배란 말이야. 근데 신가물이는 파도라고 이 배에 정착이 계속 안 되는 거야. 그 원인은 자기는 남편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혼을 했단 말이야. 쟤만 아니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과 헤어지고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힘든 거야. 부부간에 상충이 들고 원진이 딱 들었단 말이야. 원진살. 그렇다고 이 살을 푸는 것도 아니야. 사주팔자에는 식록도 있고 남편 덕도 있고 자식 덕도 있고 다 있지만 본인이 이렇게 너무 고지식하고 타협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조상이 되었든 이 집에 산탈 묘탈이 났는데 이런 것들은 기운에 대해서 전혀 엄마가 인정 안 하고 살았단 말이야. 내가 나한테 왜? 무슨 귀신이 있어서 무슨 조상이 있어서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응?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 생각만으로 살았는데 본인이 혼자 살 때는 괜찮아. 근데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잖아. 이 가정 이 명당을 둘러보면 혹시 이 가정 안에 산소 이장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 하셨어요. 응. 다 없으셨어요. 응. 지금은. 왜냐하면 엄마가 확 들어오는데 산소 산바람이 빨간 불이 확 들어오면서 자기 허리를 확 감아. 이혼하고 나서 다 이장하시고 다 화장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이장을 그러니까 묘를 파가지고 네네. 다 화장을 했다라는 네네. 얘기지. 왜냐면 산소 산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 이 집 조상에 벌전이라 그래야 되나? 흔히 말하면 우리가 묘탈바람, 산바람 네. 이런 것들이 본인을 확 감아 돌리는 거야. 왜? 자식을 칠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본인한테 막아내라고. 그러다 보니 어디 일을 하러 가도 안 편하고 계속 일하러 가는 데서 소리가 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의외로 얻어지는 거, 네, 얻어지는 게 없어. 네, 그런 내 만족감도 없고요. 그렇지. 주변에서 너 열심히 되게 잘해 그러는데도 인정은 받았지만 인정은 받는데도 뭔가 내가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렇지. 네. 내 만족이 안 되는 거지. 네, 그게 제 만족이 안 되죠. 돈으로도 마찬가지고 돈으로도 명예로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원래 사주팔자에는 학교 선생님 네. 관직 네. 경찰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아나운서 같은 거 아니면 사람들한테 명예직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나눔으로써 내가 기쁘고 그 사람한테 이득을 주는 것들을 해야 본인의 만족감이 오는데 네. 첫째로는 제일 마음이 안 편한 건 첫째는 산바람 이걸로 계속 흔들어 제끼니까 본인이 불안한 거야. 왜? 아들한테 일어날 일을 본능적으로 엄마가 액바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래. 이게 어제부터 그렇고 1년 전부터 그런 건 아니야. 한 2, 3년 전부터 계속 흔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문을 남기는 장사보다는
그 다음 내가 뭔가를 남에게 전수를 했을 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이문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직업에서 자기가 밥을 먹어야 마음도 편하고 그렇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부부간에는 원진살 있고 상충살이 있어서 부딪혔지만 아들하고도 지금 떨어져 있나? 네. 어. 아, 금토일은 오고요. 그러니까 아들하고도 이별수가 보인다. 이 이별수는 꼭 멀리 떨어졌다고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붙어있으면 더 힘들어. 네. 너무 많이 힘들어 본인이. 아들 사주가 이 신촌에 신가무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본인은 요만한 그릇인데 네. 아들은 그릇이 이만큼 큰 거야. 네. 이 아들의 집에서는 산소 산바람 때문에 묘탈바람 때문에 이 산신의 전기가 다 흩어져서 일신고변수가 아들한테 계속 직관난살이 들어오니 이 액을 잘 막아야 엄마가 첫 번째로는 덜 불안하다. 네. 이 녀석이 내가 그랬잖아 대신이 꽉 찼다고. 네. 엄마는 그릇이 요만한데 아들의 그릇이 이만해서 네. 한번 지가 하고자 하면 속 깊다. 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린애가 아니다. 엄마보다 더 어른이다.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무겁다고. 직업적으로는 그렇다. 올 한 해는 원래 변할 수가 많다. 뭔가를 쉽게 지금 돈을 벌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쉽게 선택을 못한다. 못하겠어요. 어. 돈을 분명히 벌어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너무 불안해요. 미천이 없고 그렇지. 오히려 빚을 지고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여기를 초이스를 못해. 네, 못하겠어요. 요새 들어서 지금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시원한다. 네? 엄마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살이 자꾸 아들한테 뻗치니까 조금은 올 한 해는 더욱 더 심하게 내가 그네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울렁거린다고 마음이. 조금 기운이 바뀌면 뭔가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초여름이 시작할 때쯤 돼서 직업으로 길문이 열리고 90월 상달에는 확 열리니까 그때 뭔가를 선택해서 장사를 하든 조그만한 사업을 하든 내 길을 찾아가라.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좀 넘어진 김에 좀 쉬어가라 하신다. 왜 아들의 기운이 아직까지 이렇게 막 그네 타듯이 춤추고 있다. 그래서 엄마 보고 많이 느끼라고. 엄마 마음을 못 잡고 계속 이렇게 춤을 추게 한다. 대주님 쪽으로 여기 청춘의 사촌간에 남자분이 일찍 돌아가신 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도 유산했어? 네. 어. 유산을 했는지 이렇게 태아령이 들어와서 계속 더 엄마를 불안하게 한다. 네. 완전 종종걸음. 종종걸음. 네. 하루에도 이래볼까 저래볼까 저래볼까 이래볼까.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하루 12번도 더 지금 엄마가 유산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래. 이 태아령들이 왔다 갔다 출라왕래를 본인한테 제일 많이 한다고. 네.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산란해지는 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눌려야겠다. 오늘 안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다. 그래서 불안하고 눈물 나고 어떤 때는 힘들고 그렇다. 네. 응. 아 요새 계속 그래. 더 많이 타지. 놀리는 방법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뭔가를 움직일 때 신발을 탁 신을 때 아 내가 지금 신고 이걸 나가야 되나? 식탁에 뭐를 탁 잡았을 때 아 과연 이게 필요하나? 아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3초간 생각을 하면 산란하게 움직이던 게 세 번 움직일 걸 두 번 움직이고 두 번 움직일 걸 한 번 움직이고 그리고 마음이 막 불안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마인드 컨트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여기를 쓰다듬어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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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데로 가라 그러고 자꾸 들어오지 마 하면서 본인이 그거를 제어를 좀 하고 알았지?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많이 좋아져. 그래서 이 태아력 때문에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변동간동을 지키는 것들을 조금씩 눌리는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잦아진다고. 잦아진다는 게 빠져나간다 이 말이야. 빠져나가고 나면 영 덜 불안하고 아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좀 없고 내가 어디서 또 일을 하러 가서 파트타임에라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좀 많이 눌려지고 많이 밀어지고 영은 영일 뿐이야. 그 영한테 인간이 지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다 내려앉아. 그리고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할 거야.
그러니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나서고 안 할 거니까 지금부터 같이 안 놀아. 네. 하지마. 난 아들 지킬 거야. 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네. 그러면 자꾸 눌리라고. 그럼 훨씬 더 윤택해지고 불안한 것도 이렇게 데미지가 점점 줄어든다고. 심리적으로 안정권이 온다고. 네. 그럴 시간에 운동하고. 이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번 점을 보는 사례자분께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직업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영적으로 점을 봤을 때는 산속 산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아들내미 사주를 보니까 아들이 크게 이제 수술을 하거나 병이 있거나 지금 군대에 가야 있는 상황인데 의가사 제대로 할 것 같아서, 근데 사례자가 맞다고.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신명줄, 제자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의 가물 때문에 몸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조금 이런 신의 가물을 걷어주고 칠성님 전에 이름을 얹어서 공덕삼천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한테서 들어오는 태아령 때문에 좀 많이 산란하고 그 다음 변덕이 좀 많이 심해요. 그래서 본인도 그건 알고 있고, 근데 그게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데 친정엄마도 유산을 좀 많이 해서 태아령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많이 불안하고, 올 한 해가 원래 변동 간동수가 많이 들어와서 이 본인이 심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큰데, 오늘 그 이유와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 눌리는 방법들을 조금 설명해서 이제 상담을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말씀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선생님 시간과 여유가 되시면 또 한번 찾아뵙고 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나 자신을 믿어라 해주셨으니까 저한테 많이 응원도 해줄 거고요. 아들도 잘 살펴보고 더 훌륭하게 클 수 있게끔 선생님께 도움 받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